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요리사TV 장사노랑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2월 2일입니다. 야, 조금 있으면은 민족의 최고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겠죠. 자, 여러분들도 유종의 미를 거둬서 설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가족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들깨 수제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은 들깨 수제비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들깨 수제비를 만들기 위해서 반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들깨가 있어야 되고, 또뭐 참기름, 들깨 참기름과 있으면 좋고, 그냥 일반 참기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명도 있어야 되고, 또 육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들깨를 오늘 가지고 들깨 수제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들깨 칼국수는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서도 뭐몇 군데 가면은 들깨 칼국수를 드실 수 있지만, 들깨 수제비는 가물에 콩 나듯이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시중에서는 들깨 수제비를 드시기가 힘들 겁니다. 수제비 자체도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하물며 들깨를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준비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수제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반죽을 해놓은 거를 가지고 수제비를 일단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영상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자, 레버를 이렇게 올리고, 자, 지난번에도 방송했듯이 이렇게 면을 압착을 해서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자, 다소 잡음이 났지만은, 자, 이렇게, 자, 수제비가 이제 됐습니다. 수제비가, 들깨 수제비용. 자,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뚝뚝 때가여도 되고, 막 손으로도 엮기가 뭐 하면 칼로 뚝뚝 잘라가지고, 자, 일단 끓는 물에 먼저 3분 정도 수제비를 삶고, 들깨는 들깨대로 별도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들깨는 들깨대로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저기 보이는, 자, 흰 그릇에 물을 끓이고, 까만 그릇에 들깨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할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든 13대 1 짬통 칼국수 콩나물 다각적으로 쓸수 있는 육수입니다. 육수를 한 쪽짜리를 일단 붓겠습니다. 붓고 여기 들깨 가루를 넣고 작업을 계속. 들깨 가루만 넣으면 좀 죽처럼 끌쭉한 기 없어지니까. 자, 옥수수 전분을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육수에 옥수수 전분을 차숟가락에 이만큼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옥수수 전분을 넣습니다. 넣고 들깨를 넣고 지금 저기에 물이 끓고 있습니다. 물이 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들깨를 준비를 했습니다. 들깨를 이 숟가락으로, 자, 별로 큰 숟가락이 아닌데 이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을 넣으면은 커피 종이컵 있죠. 거기에서 8부까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넣어 볼게요. 여기에. 자, 넣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넣고, 자, 이렇게 저어줘야 됩니다. 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적고 계속 이어서 영상 작업을 해드릴게요. 자, 수제비를 제가 손으로 뚝뚝 뗐습니다. 아까 로라에 밀은 거를 뚝뚝 뗐는데, 자, 물에 엮고 끓일게요. 여러분, 잔디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렇게, 자, 물에 딱 넣고, 시간을 세팅을 들어갔습니다. 세팅을 들어갔고, 지금, 들깨는 지금 옆에, 바로 옆에 그릇에서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은은한 불에서 들깨를 끓이고 있는 것을 모습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들깨 수제비가 지금 이렇게 끓이지고 있습니다. 끓이지가 있고, 여기 옆에는, 자, 들깨. 지금 들깨를, 은은하게 지금, 자, 불 끓이듯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 끓이듯이. 자, 옆에는 잘 끓여지고 있고. 여러분, 들깨도 아주 잘, 죽처럼 잘 되고 있죠. 걸쭉하게. 들깨도 잘 되고 있고, 수제비도 아주 지금, 자, 묵기 좋게 수제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제비도 잘 되고 있습니다. 비 가정은 딱 고명, 파, 부추, 당근, 자, 착한 요리사의 비법 양념. 이 양념 안에는 양파, 그 다음에 땡초, 뭐 간장, 국간장, 진간장, 마늘, 간마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후추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양념이 최고의 비법 양념으로서 마무리할 때 조금 올려가지고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딱 이것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서 다 되면은 참기름 조금 올리고 계속 뿌리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자,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요 수제비 1차로. 자, 수제비 끓인 거를 다 체에 떠가지고, 자, 이렇게 물기를 쭉쭉 빼가지고, 자, 그렇게 담습니다. 수제비를. 자, 수제비를 그렇게 쫙 담습니다. 먼저 물기를 잘 빼가지고, 자, 수제비 그렇게 담았죠. 수제비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수제비를 담았고, 들깨 끓인 거, 들깨를 끓인 거를, 자, 부자 소리가 울리죠. 들깨를 이제 위에 붙습니다. 자, 알뜰 주걱으로 들깨를 쫙 깨끗하게, 자, 하나도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들깨. 자, 깨는 깨, 들깨, 참깨. 열려라 참깨, 닫혀라 참깨. 자, 이렇게 깨끗하게 알뜰 주걱으로 깨끗하게, 여러분 알뜰 주걱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자, 이래 바로 물에 가가지고 씻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물에 후라이팬을 씻을 때까지 잠깐 대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깨 수제비가 완성이 됐는데,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고명. 자, 이 고명은 칼국수에도 들어가고, 막 다각적으로 물총조에 들어가고, 막 큰 김치 칼국수에서 들어가고, 딱 통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 통 다 붓습니다. 딱딱 깨끗하게 한 통 딱 넣었으면 이게 부추, 대파, 그 다음에 당근 세 가지로서 고명을 딱 넣고, 자, 착한 요리사의 비법 칼국수 콩나물용 겸용, 자, 들깨용 딱 넣었습니다. 넣고 참기름 조금 뿌려야 되죠. 자, 여러분, 들깨 칼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들깨 칼국수. 자, 상당히 간단하면서 들깨 칼국수가 아니고 들깨 수제비 완성됐습니다. 들깨 수제비. 자, 이렇게, 자, 이게 꿀죽하게, 자, 한번 비벼볼게요. 자, 자, 들깨. 들깨 수제비. 자, 향촌. 고향의 어머니 손맛이 우러나고, 자, 고양이 맛이 우러나는 수제비입니다. 들깨 수제비. 상당히 꿀죽하고, 와, 여러분, 완성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착한 요리사 장사로운 이세부의 야심장, 들깨 수제비 한번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그 보고, 먹방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대요. 자, 들깨 수제비. 자, 꿀죽하게 들깨. 자, 들깨 수제비 이래. 자, 흔칠 수도 있습니다. 들깨 수제비 한번 먹어볼게요. 와, 들깨 수제비는 숟가락으로 먹어야 된다. 젓가락은 제가 요 반찬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반찬. 자, 들깨. 들깨를 한 맛을 한번 볼게요. 야, 들깨. 와, 정말로 들깨입니다. 들깨, 말 그대로 들깨네요. 와, 와, 여러분 입에 흘리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예, 내 화장실을 좀 가져와야겠어요. 와, 들깨. 와, 너무 맛있네요. 입을. 아. 아. 영상 작업하려, 들깨 맛보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떠가 왔는데, 자, 여러분, 들깨. 아, 들깨 수제비. 와, 내가 일단 식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한 요리에서 완전 깨끗하게 다 배웠습니다. 깨끗하게 김치, 단무지, 남김치. 정말로 너무 맛있네요. 와. 자,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손님이 또 칼국수 대짜 한 개씩 드시고, 또, 지금 계속 이어서, 뭐, 수제비 먹으려고 폼 딱 잡는데, 또 물총 조개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어떨 길에 막 맛을 이렇게 감미도 못 하고, 묵기는 묻는, 배도 부르고, 참 맛있네요. 막 듣기는. 그래가지고, 물총 조개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물총 조개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고 있습니다. 물총 조개가 보글보글 싹 골라주고, 이제. 물총 조개가 잘 돼가네요. 물총 조개. 물총 조개도 완성이 다 됐고. 자, 물총 조개 1인분. 자, 여러분. 차가 요리사 야심작. 물총 조개. 자, 옆집에서 식인 겁니다. 자, 물총 조개.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야, 들깨 수제비 시식할랴. 요리 만들어낼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와, 그런데 사실상 들깨 수제비, 들깨 갑옷은 효자 종목입니다. 근데 저도 요즘 자주 들깨 갑옷, 들깨 수제비를 해가 먹는데, 자, 요리는 센스고, 그 다음에 요리는 철학이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하면서도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초스피트로 내는 요리할 수 있는 즐거움.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들깨 수제비, 정말 향촌에 가서 먹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차가 요리사TV 장사노랑 이세입니다.